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스터스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1일이고요. 실시간 라이브 또 시국적인 뭐 이유 여러 등으로 해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벤트, 이제 발표 날인데 그 커뮤니티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안타까운 사고들도 좀 발생해가지고 최대한 조용히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개 힌트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제가 요거 다 저장해놨던 거고, 가장 많은 오답을 불러 일으킨 이제 힌트는 요 18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드는 회사의 첫 글자는 K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을 만드는 회사의 첫 글자지 정답의 첫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롱바디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원래는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를 썼다가 아무래도 좀 빨리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꼬아가지고 롱바디가 앞으로 오게 이렇게 썼었는데 그래도 맞히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에스컬레이드라는 정답이 처음 나온 거는 한 10번째 힌트 정도 달았을 때 이제 에스컬레이드라는 정답이 나왔었었고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쓴 정답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적어야 이제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답은 롱바디 에스컬레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뭐 이제 기능이 있어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달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댓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다가 이제 롱바디 에스컬레이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롱바디나 에스컬레이드를 적었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빨리 이제 늦게 다신 분들은 맨 위에 그리고 가장 먼저 다신 분들은 맨 아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조작이나 이런 거 없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를 제일 먼저 써주신 분은 김성철님께서 11일 전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황프로님 또 11일 전 이렇게 다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이렇게 써주셨는데 최초 정답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김금지님이 롱바디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에스컬레이드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김금지님께서 1등으로 롱바디 에스컬레이드를 정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와, 네. 제가 그래도 너무 아쉽게 하루 전이었고, 그 다음 분이, 김대엄 님도 정말 많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쉽게도, 23시간 전에 롱바디 에스컬레이드 정답을 맞추셨지만 2등으로 당첨되셨고요. 김대엄 님께서는 혹시라도 김금진 님이 연락이 안 오시거나 차량 인도를 거부하신다면 그 순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까지 뽑을 거고요. 3위까지 뽑히신 분들은 우선 카톡으로 저희한테 다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우선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 혹시라도 1순위, 2순위, 3순위 분이 차량 인도를 안 하신다고 하시면 순위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정답의 주인공은 HJS 요 분이 이제 세 번째로 정답하신 분이고요. 네, 여기까지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금진님 축하드리고요. 김대현님 그리고 HJS 이제 구독자님은 저희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벤트 이용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패스모터스였습니다.